종로구 쪽 병원 응급망 좀 살펴봐줘. 이름 차윤희. 아니면 저기 30대 중후반 여자 교통사고 환자 혹시 있으면 바로 전화주고. 예, 장모님, 접니다. 혹시 윤희랑 통화하셨어요? 응? 했지? 아까 아침에. 왜? 아, 아닙니다. 저 통화가 안 돼서요. 잠깐. 예. 네. 다시 좀, 빨리 좀 달려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나 그래가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핸드폰 떨어뜨렸다? 아, 근데 차가 밟아버렸어. 그래서요? 그래서야는 뭐 그래서야. 완전 박살났어. 아, 나 그거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어떡해. 아깝다. 그치, 내 말이. 아, 어떡해. 그거 완전 신형인데, 요즘. 제주도 안 갔어? 여기 어떻게 왔어? 나와. 왜 그래, 자기야? 아니, 왜? 아, 왜 그래? 간다던 제주도는 안 가고 갑자기 나타나서. 아파, 아프다고. 핸드폰 어떻게 된 거야? 핸드폰? 아, 맞다. 통화하다 끊겼지. 아, 그게 부서졌어. 어떻게 된 거냐면. 그럼 바로 전화했어야 될 거 아니야? 내가 놀랐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? 너 그러고 나서 전화기 계속 꺼져 있는데 내가 걱정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? 너 그런 생각 못 했지, 윤희? 아니, 나는 자기가 그럴 줄은 몰랐지.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찍 와서 얘기하고 인사 나누고 그러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가면 되지. 겨우 그런 일 때문에 제주도 안 가고 지금 이쪽으로 온 거야? 겨우 그런 일?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는데 그게 겨우 그런 일이야? 너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어떤 상상? 미안해! 미안하다고! 그렇다고 비행기 안 타고 여기로 오면 어떡하냐? 그거 자기가 엄청 열심히 준비한 거잖아. 중요한 자리잖아. 근데 여기로 오면 어떡해?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해? 나는 윤희야. 살면서 한 번도 온전한 내 거라는 게 없었어. 그래서 별로 무서울 것도 없었어. 잃어버릴 게 많지 않았으니까. 그런데 너는 나한테 처음으로 생긴 온전한 내 거야. 잃어버리기 싫고 잃어버려선 안 되고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. 그래서 화냈어. 너 잃어버린 줄 알고 많이